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당연히 은혜가 되시겠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이 정말로 그냥 입에 넣는 이 솜사탕처럼 말이지. 싹 들어오면 그냥 그것이 아주 달콤하게 그냥 싹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럴 때는 참 마음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무슨 말씀이다? 우리에게 뭘 주시는 말씀이다?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사무치시는지 이미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이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요. 아무리 우리는 뭐 말씀을 잘 몰라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눈에 볼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 눈에 다 보이도록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보다도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죽음, 나의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이제 며칠 뒤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다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또 성경을 기록해서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절대로 허탄한 얘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비밀을 사실 깨닫질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땅에 기는 저 개미들에게 사람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마치 우리하고 개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 우리가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아요.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건 무슨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다가 치는 것이죠. 전혀 먹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비밀을 알려주기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저 그림자로 준 아론의 반차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대제사장들은 결국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살다가 우리와 똑같이 죽어버리게 되는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림자로,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형도, 하나의 틀로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 그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대제사장과 오늘 여기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던 제사장 멜기세덱, 그분이 진짜 사람인지 천사인지 아니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니 예수님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또 하나의 어떤 모형과 같은 그런 분으로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처음 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면서 자신의 영광을 올려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그럽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이 참 신비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인가? 아니 예수님과 방불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사장이시구나,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구나. 이 세상의 레위 족속들은 아무리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 예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 성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텐트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텐트는 다 쓰러질 것이에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건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늘나라의 성전, 그 하늘나라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죄인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에 가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레위 지파 그들을 통해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레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연관이 되십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그 레위 자손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분들하고 이 아브라함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그 뭐 급수로 말하면 완전히 무슨 바둑 뭐 7급에 아니면 여기 아브라함은 아주 최고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늘같이 높으신 분이 아브라함인데 그들에 비하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십일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의 자녀로서의 그 레위 지파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그 아주 퀄리티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힌트고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모형으로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결국 그 율법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아하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어떤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내가 맹세코 너희를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희에게 내 은혜와 내 사랑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주님의 맹세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 예전에 우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너희의 제사장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영원히 너의 주가 되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맹세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으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맹세를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변치 않는 뭔가 그 언약을 했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가 달라도.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우리는 연약해도 그러나 내 안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다. 주님의 보혈이 있다. 나를 위해 맹세하신 우리 하나님의 맹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무섭고 이 세상의 환란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환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항상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맹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정말 알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어. 우리를 받쳐주시는 분. 제가 어제 그 우연히 무슨 기록을 보다가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마침 그 사진하고 이렇게 다 그 금문교를 지어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뒀는데 그게 이 세계의 8대 불가사이라고 합니다. 그 다리 놓는 게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 한국도 다리 놓는 나라, 잘 놓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말이죠. 그 금문교가 지어진 것이 1937년도래요. 사실은 그걸 금문, 그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 1800년대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 여러분 그, 아니 여기서 저기까지 다리만 하나 놓으면 발행할 수 있는데 예전에 없을 때는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말이죠. 이 차 타고 가도 아마 한 시간은 넘게 갈 거예요. 그 넘어가려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 다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다리를 놓냐고. 그 조리가 얼마나 급하고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그 안에 옛날에 감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도 그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게 헤엄쳐서 나오질 못한대요. 그래서 유명한 감옥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바다에 말이지, 응? 마치 예전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명량해전을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조류가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서 절대 거기는 다리를 놓을 수 없다. 그 거리가 얼마인데 2km가 넘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다리를 놓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어쨌든 불가사의로 다리를 놓게 됐어. 근데 벌써 그 옛날이니까 다리 놓는데 참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마 수백 명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 사고로. 근데 놀랍게도요. 사실은 한 명 정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전혀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통합 11분이 그 다리를 지으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이건 너무 그냥, 너무나 그냥 사고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어처구니 없이 그냥 그 밑에 뭐 이 달아놓은 강판이 의의없이 이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10분이 한목에 돌아가시고 그 외에는 한 분밖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요, 처음으로 그 엄청난 다리를 만드는데 그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안전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이가요 한 220m가 된대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높답니다. 길이는 하여튼 2230m인가 하여튼 2km가 훨씬 넘고요. 그 일을 그 바다 위에 말입니다. 기둥 하나 세워놓고 그 큰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요즘처럼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끈 하나 매들어 놓고 만들고 그래서 끈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죽어요, 글쎄. 우리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만 해도 뭐 수백 명이 돌아가셨다는데. 근데 그 이유가 다리 밑에다가 안전망을 이렇게 해놔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지만 그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우리가 이렇게 현약하고 부족한 인생, 우리는 죽어도 수백 번을 죽을 수 있고 우리가 멸망을 당해도 뭐 수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너의 대제사장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주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마. 앞만 보고, 나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넘어져도 앞을 향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다시 일어서게 되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보세요.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은약의 보장이 되셨느니라. 그래, 이 세상의 다른 제사장들은 수료가 많지만 23절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해요. 세상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같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다 죽기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질 않으시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을 때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바닷속에 휩쓸려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으켜주면서 힘내, 내가 있잖아, 담대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야,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해요. 뭐든지 이 세상에서는 다 이게 조금 쓰다 보면 배터리가 약해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배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우리가 길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무거워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시는 주님. 이야,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면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기에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듯이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평생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짓는데 나를 향해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며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모른다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그 은혜를 알면서 어떻게 감동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감사의 눈물도 감격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열망이 찾을 수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는지, 얼마나 주님이 다 쉽게 하실는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죄악의 물결, 이 세상의 온갖 악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의 그 구름텅이로 무저갱으로 쓸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대제사장이 되어 주님 우리의 길을 가셨사오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사랑하여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도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